정남 권영한의 이야기. 예, 이 시간에는 봉선화에 얽혀있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어떤 사람이라도 꽃을 보고 성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. 아름답게 피어 해맑은 웃음을 던져주는 꽃은 실로 우리 정서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. 모양도 색깔도 다양한 꽃에는 꽃마다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깃들어 있습니다. 일컬어 꽃의 전설.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기로 합니다. 이 시간에는 봉선화와 임금에 얽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고려 충성왕은 정략 결혼으로 몽고에서 보내온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 몽고 공주보다가도 조비를 더 사랑했습니다. 그리하여 당시 고려를 지배하던 몽고의 미움을 받아서 드디어는 왕위를 창탈당하고 다시 몽고의 수도로 붙들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. 인질로 잡혀간 왕은 이국 땅에서 항상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. 어느 날 왕은 한 소녀가 자기를 위해 가야금을 타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. 그런데 잘 보니 소녀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. 다음날 왕은 꿈이 하도 이상해서 대궐 안에 있는 궁녀들을 모두 조사해 보았습니다. 한 소녀가 손가락을 모두 흰 천으로 동여매고 있었습니다. 왕이 그 소녀의 신분을 알아보니 그 소녀는 고려에서 온 소녀인데 봉선화를 손톱에 물들기 위하여 손가락을 동여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 왕은 남의 나라에 와 있으면서도 자기 나라의 풍속을 지키는 것이 기특하여 그 소녀에게 말을 건네 보았습니다. 소녀는 자기 아버지는 충성왕파라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고 자기는 급기야 여기까지 끌려와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 와 계시는 충성왕을 위하여 준비한 가야금 가락을 들려드린다고 하였습니다. 그 가락은 왕께서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시라는 노래였습니다. 왕은 크게 감동하여 이로부터 다시 고국에 돌아갈 뜻을 품고 원나라 무종이 왕위에 오를 때 크게 도움을 주어 그 공으로 고려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. 왕은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자 그 가득한 소년을 불러오라고 하였습니다. 그러나 그 소년은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. 그래서 왕은 소녀의 정을 기리는 뜻에서 궁궐에 많은 봉선화를 심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내가 어릴 때는 그 봉선화의 노래가 있었습니다. 울밑에 선 봉선화야 뭐 그런 노래를 했는데 요새 그 노래를 들어보니 가사가 그런 노래가 아니고 다른 노래로 바꾸어 있었습니다. 아마 그 노래도 있는 듯 하지만 내가 못 찾아서 그런가 봐. 오늘은 봉선화에 얽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